자, 언박싱. 자, 택배들 도착했어요. 자, 이거 꿀로이 향수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애니타임 홍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다음날 제 생일이어서 받았는데요. 이거 쉿! 빨리 불 꺼! 위로 불 켜! 이거 되게 조명 기대되는데요. 집에 있을 때 이제 분위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아, 이거 정말 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언박싱 하겠습니다. 저희 봄마담님께서도 주신 미러볼 봉인해제. 잠시 너를 내려놔. 지금 요즘 문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것들. 자, 박싱 내려놓고. 자, 요거는 천은영 아주머니께서 주셨고, 요거는 양근영 작가님께서. 자, 제가 좋아하는 또 면역력에 좋은 홍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건 언박싱이 좀 필요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형수님 다들 제 홍삼이랑 형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니까 요걸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우와, 안에 풍선도 들어있어요. 우와. 자, 옛날 생각나네요. 어릴 때 생각이. 아, LED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미러볼도 되네요. 리모컨도 있어요 또. 아홉 가지 조명 패턴이 있고 소리에 반응한다고 해요. 우와, 참 요즘 진짜 이런 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자, 안에 빨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얼마나 또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와우, 이걸 또 왠지 충전을 해야지 켤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리모컨도 이렇게 생겼어요. 조명을 빨리 켜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핸드폰 두 개여야 또 이걸 켤 수 있지 않을까. 블루투스 음악을 켜야지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 충전되면은 바로 되는 건지 음악을 켜야지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한데 일단 이렇게 꽂아볼게요. 켜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잠깐 할게요. 와, 이거 뭔가요? 진짜 대박. 야, 집이 저 천장까지 보세요. 우와, 와, 이게 폭이 은근히 넓네요. 이렇게 딱 하면은 저기 무슨 온 사방이 진짜 완전 노래방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이제 집에서도 홈파티 해도 되겠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작지만 요물이네요. 요물이야. 감사합니다. 와, 조명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자, 쉿. 빨리 불 꺼. 밀어 불 켜. 와, 진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음악 연결해가지고 줌바 연습이나 이제 춤 연습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가끔 이제 스트레스 해소할 때 저는 노래보다 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타의 코마 세븐과 그 윤미래의 메모리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블루투스 마이크를 또 구매를 해서 집에서 또 혼자 놀게 진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집에서도 혼자서 책을 읽거나 또 줌바 혼자 영상을 보거나 혼자 이제 춤을 추거나 또 노래도 한 번씩 불렀었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이제 원래 있었는데 블루투스 마이크 위에 이제 계단에, 제가 집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 위에다가 이제 채워놨더니 이제 어떤 날은 청소하다 떨어뜨려가지고 마이크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더 좋은 마이크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감사히 이 조명과 함께 집에서 또 아주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알림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어요. 종 모양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가장 위에 이제 종 모양 옆에 이제 진동 그림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설정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올리는 시간에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이제 편리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준발 스켈리TV 다음 시간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